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면서 길목에 있는 남해안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 국동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곽선정 기자,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여수도 바람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파도는 아직까지는 잔잔한 편입니다. 하지만 남해 먼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여수 거문도와 초도에는 강풍주의보와 태풍예비특보가,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태풍에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여수와 광양, 구례 등 전남 동부권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 등 여수에서만 대형 공사장에 크레인 14개가 있는데요. 강한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결박 작업을 했습니다. 또 10개 항로, 11개 여객선의 운항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어선들도 출항을 통제하고 관내 7,500여 척의 어선들은 피항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여수 광양항도 항만에 입출항하는 상선들에 대해 도선 작업을 오늘 자정부터 내일 저녁 6시까지 중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풍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면 이순신 대교 등 해상 교량도 통행을 통제합니다. 기상청은 태풍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시각을 완도가 오늘 밤 11시, 여수와 광양은 내일 새벽 1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300mm입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0m의 강풍도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문 현상으로 바닷물 높이도 높아 해안가에 해일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양식장과 수확기를 앞둔 농가들의 걱정이 큰데요. 전라남도는 수시로 재난 문자를 확인하고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밤사이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시는 어젯밤 북구와 광산구 동구 등에서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어제 하루 1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3명은 성님 침례교회발 감염으로 자가 격리 중 증상이 발현됐으며 나머지 7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들로 아직까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코로나19 지역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치료시설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담병원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나섰습니다. 유철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시 의료원의 신관 병실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환자 100여 명이 입원해 있던 병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이곳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퇴원시켰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할 경우 이들을 전담할 의료진 30여 명도 배치했습니다. 이로써 전남은 100여 개의 여유 병상을 확보해 코로나19 환자 격리와 치료에 다소 숨통이 트였습니다. 최근에 전남 지역이나 광주 지역은 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분들을 입원할 병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광주 전남은 고령 환자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런 환자를 케어할 병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부족한 음압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환자 재조정도 시작됐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의 전체 음압병상은 22개로 18명이 입원 중이어서 여유분이 4개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상대적으로 상태가 좋은 환자 6명을 재배치해 음압병상 여유분을 1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지난달 말에는 무증상 확진자 등을 위한 생활치료센터가 한전 KPS 인재개발원에 설치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환자가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 농식품부에 공무원 교육원 등을 생활치료센터로 예비 지정하는 등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초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를 새로 선출했습니다. 최고위원 5명 중에 관심이 가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최고위원이 된 염태영 수원시장과 여성 유일, 호남 유일의 양향자 의원입니다. 두 최고위원에게 소감과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그 1988년에 만들어진 지방자치법이 한 번도 개정조차도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법은 몸에 맞는 옷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을 바로 개정하는 것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과제이기도 했는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방자치 30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점점 더 떨어졌습니다. 재정분권이 안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울만 그 지방자치예요. 위임된 것만 간신히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8대2의 국세대 지방세의 비율을 문재인 정부 하에서만이라도 7대3까지라도 나가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걸 포함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지역에서 그 완결 구조로서 그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분산 배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 수도권에게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지방이 다 소멸되고 나는데 수도 서울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며칠 지나긴 했는데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할당이 아닌 배려가 아닌 위대한 표로 저를 판단해달라. 그래서 다행히 순위에 들어가서 5위 한 후보를 끌어내리고 들어가는 그런 아픔도 없었고 또 겸손하게 또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지금 딱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가장 약한 분야를 꼽으라면 여전히 경제로 말씀들 하시기 때문에 이번 지도부에서 그 경제에 대한 경제와 여성을 대표 상품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만 정권 재창출뿐만 아니라 30년, 100년 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은 늘 경제적 낙후로 인해서 정치적 고립이 반복되는 그런 악순환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악순환의 고리를 일단 끊어야 되겠습니다. 호남 최고인으로서 호남 대변을 제대로 제가 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직에 대한 꿈을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어차피 정치 영역으로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가장 정치를 잘하는 그리고 가장 국민이 좋아하는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 길에 이제 이 국민들을 위한 일을 가장 잘할 수 있으려면 그만한 직이 있어야 되겠죠. 그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 광주 전남 사업비 10조 원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광주시는 AI 집적단지 조성과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 성장 동력 사업을 포함해서 도시철도 2호선과 송정역 주차빌딩 신축비 등 모두 315건의 현안 사업비 2조 7천억 여원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도 해상풍력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비와 경전선과 남해안철도 사업비 등 모두 7조 1천억여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 중입니다. 이미 태풍 전면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 영향으로 광주 전남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태풍은 현재 서귀포 남쪽 약 32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밤에 서귀포 동쪽으로 이동하겠고 내일 새벽에 영남 내륙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광주 전남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가장 가깝게 지나겠습니다. 곳곳에는 이미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귀포 부근 해상까지 올라오면서 현재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태풍경보가,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오전 중에 전남 지역, 오후에는 광주와 앞바다를 중심으로 태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바람도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100에서 200mm, 동부 지역은 최대 300mm까지도 오겠고요.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20에서 40m가 예상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데다가 기상조에 높은 물결까지 더해지면서 폭풍 해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남해서부 먼바다는 오늘 물결이 최고 10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까지 영향권 안에 들겠고요. 내일 낮부터 비가 차차 그치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광주 지역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평균 가격 차이가 4억 원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이 분석한 아파트 5분위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광주의 1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 477만 원인 반면에 5분위 아파트의 평균가는 5억 1,795만 원으로 1분위와 5분위 아파트의 평균 가격 차가 4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5분위와 1분위 아파트의 평균 가격 차이가 4억 원이었습니다. 지난달 광주 지역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165제곱미터 이상의 대형은 5억 9,600만 원인 반면에 85제곱미터 이하 소형은 9,300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광주의 대표적 지역 축제인 추억의 충장 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전격 취소됐습니다. 광주 동구는 오는 10월 14일부터 닷새 동안 제17회 추억의 충장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방문객 안전을 고려해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광주 전남 지역에서 휴업을 신청한 전세버스 비율이 2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광주에서 휴업한 전세버스는 모두 215대로 전체 등록버스의 23.1%를 기록했고 전남은 384대가 휴업을 신청해 휴업률이 25.1%였습니다. 지난해 광주 휴업버스는 한 대, 전남은 42대였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조기 지급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시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서민 경제 어려움이 큰 만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